배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잘 먹지 못할 테니까 몸무게가 계속 빠진다. 배변 시에 출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이 주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안산병원 대장문외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홍광대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본다면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는 장 점막을 뚫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천공, 그리고 농양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장 전체로 봤을 때 대장만 공격하고 그리고 대장의 점막만을 공격하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증상은 배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잘 먹지 못할 테니까 몸무게가 계속 빠진다. 그리고 변을 볼 때 그러니까 점막에서 어떤 염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배변 시에 출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이 주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면 되고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의 주치료는 당연히 내과 치료고요. 기존에 염증성 장질환으로 열심히 내과적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꼭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선택적으로 좁혀나가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바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의 삶의 질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지금도 수술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과적 질환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로 나았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는 약물의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만 어떤 군들은 약물에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아서 병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로 협착이 오고 폐쇄가 오고 이런 경우에는 그 수술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환자분의 어떤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 늦춤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합병증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훨씬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게서는 수술의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같은 경우는 주치료를 하시는 이제 내과의 구자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장학문외과, 그리고 소아과, 소아외과, 그리고 영상회학과 교수님이 내과적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 반응이 나쁘고 그리고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겠다는 분들을 선택적으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그 케이스들을 모아서 상의를 합니다. 그 상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수술의 결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어느 시기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지를 상의를 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에게 이러이러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을 시키는 게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수술이 완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선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장 부분만을 아주 제한적으로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장의 어느 부분이 좁아져 있고 그 부분 상부 쪽으로 장이 늘어나 있어서 그래서 복통이 있다. 그러면 그 좁아진 부분만을 아주 선택적으로 잘라주는 수술을 하게 되겠고 항문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게 치루다. 그러면 그 치루의 범위랑 그 주변의 염증의 범위를 봐서 어떤 수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 병 자체가 대장에만 국한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궤양성 대장염이 내과적 치료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암이 발병하거나 고도 이형성증 같은 전구 단계가 생긴다면 대장 전체를 절제하고 소장과 항문을 문합해주는 수술을 받음으로써 궤양성 대장염 자체를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적지 않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의 발병 연령이 대부분 이제 사춘기 때 아니면 사회생활 초년기 이때 진단을 받아서 다양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심리적,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우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지만 또 일부는 또 틀린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과의사로서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저희가 다학제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을 꼭 같이 모시고 수술이 왜 필요하고 수술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수술을 해서 합병증도 낮추고 더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납득을 시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저희를 믿고 수술을 주저하지 않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